골반과 대퇴골을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큰 관절이죠. 네. 지금 김행복 씨도 고관절 주변에 물음표가 있는데 한번 뜯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관절 쪽 관절요. 네. 우리 몸에서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관절은 없죠.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고 가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엉덩이 관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공처럼 생긴 대퇴골의 이 골두 부분이 골반 안쪽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걷고 뛰고 앉고 구부리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 이제 연골에도 많은 퇴행성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드럽게 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죠. 이때 이제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고관절에 이상이 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고관절의 대표적인 그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앉거나 서기가 좀 힘들다고 느끼실 때 그럴 수 있고 또 양반다리 잘 못하시는 분들 또 뒤뚱거리거나 다리를 절뚝이시는 분들 계단 오를 때도 내릴 때 많이 그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작은 자극에도 엉덩이가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을 느껴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고관절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좀 그러면 이상하게 골반이 삐끗 아프면서 이렇게 좀 쩔뚝거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가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고관절 관절염은 이제 초창기에는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물리 치료나 운동 요법으로 또 스트레칭하는 요법으로 많이들 이제 치료를 권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 고관절 상단 부분에 대퇴골두 위쪽 부분에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인공 관절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77세 여성분이신데 겨울철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뼈에 금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누워만 지내셨던 거죠. 좀 쉬면 좋아지겠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다행히 뼈는 붙었는데 관절염이 계속 진행이 됐고 또 워낙에 고령인데다가 관절 손상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부득이하게 나중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을까 싶은데 저렇게 되기 전에 이제 예방하고 통증 완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고관절 자체의 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고관절 강화 운동법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은님 심리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 저는 이 폼롤러만 보면 참 속으로 재밌는 게 제가 샀거든요. 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신발을 벗고 여기에 매트 위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먼저 폼롤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편안하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앉아주세요. 뒤로 두고? 네, 그렇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이 폼롤러의 중앙 부분이 이 골반과 엉덩이뼈 사이, 그러니까 엉치뼈와 골반 그 사이쯤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 그대로 뒤로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가능해요? 네. 이렇게 누웠을 때 너무 엉덩이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고관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안쪽으로 말리게 되니까 안 되고요. 또 너무 허리 쪽으로 달게 되면은 이게 과도하게 신전이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꼬리뼈와 이 허리 사이에다가 무게를 딱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받쳐주시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자 이제 오른발 한번 쭉 들어보시겠어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요. 이렇게 90도 좋습니다. 정도 들면 되나요? 네, 이 정도 90도 정도로만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이 상태에서 버티면서 왼쪽도 같이 들어주세요. 같은 각도까지요. 이건? 네, 좋습니다. 배 근육이 세다. 네, 이 정도로 한 3초에서 5초 정도를 버텨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다리 내리고 네, 다시 왼쪽 다리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도 같은데. 자, 이 정도의 강도는 아주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이제 조금만 더 강도를 높여서 이번에는 지면에 땅에 발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올려주시고요. 저도 못하겠는데. 자, 왼쪽도 같이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 내리고 땅에 닿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왼쪽도 내려주시고요. 야, 장민호 선생님 저 상태에서 얘기를 하네.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양쪽을 한쪽씩 내리고 올리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에 있는 내재근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 예린 씨, 할 만하신가요? 아니요. 복근은 전혀 할 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더 강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를 네. 쭉 뻗은 상태에서 네, 하늘 방향으로 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민혁 선생님 대단하네. 네. 자, 음악에 맞춰서 이 동작 한번 해볼까요? 자, 예린 씨님은 이제 다리를 구부리고 하시고요. 저는 펴고 네.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하나, 둘, 셋, 넷. 야, 하나, 이거 진짜 코어의 둘, 힘이. 그렇죠. 와, 네. 이거 버티기만 해도 여섯, 엄청 힘들어. 여섯. 우와. 네, 이런 방식으로 고관절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시면 네, 네. 고관절염을 앓으신 분들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